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평생에 해야 될 일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자라가게 하는 게 저희 윤영부의 두 번째 목표인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은 예배를 그냥 학교와 비슷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구별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현재 유년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분은 저와 전도사님을 제외하면 26명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이 14분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양구세에서 두 분, 서기구세에서 다섯 분, 또 보조교사로 두 분이 봉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습과 연수 과정을 받고 계시는 분이 두 분. 제일 먼저는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후 시간 4시 예배 때 저희 아이들이 남아서 이번 학기에는 성경 쓰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전체를 쓸 수는 없고,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챕터를 구해서 행복의 초대에 친구를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 친구 초청 대잔치 이렇게 해서 저희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달란트 쇼를 해요. 밑에서. 그래서 달란트 마켓을 해서 새 친구와 함께 런치도 먹고 성경 퀴즈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아이들이 출석과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 쓰기, 그리고 집에서 해오는 그 숙제, 그런 것을 선생님들이 다 스티커로 줘서 그걸 달란트로 바꿔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달란트 마켓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가 있어. 우리 교회 전체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 과정이 있거든요. 교사 양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교사 양성학교를 거치지 못한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맡기지 않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맞춰야만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그때 되는 거고, 그리고 매년 우리 교회 전체에서 교육부서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 대학이 따로 좀 있고요. 그런 모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유년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한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선생님들을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교사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교사가 유년부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갖춰야 될 그런 실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모든 교사들은 교회에서 권하고 있는 성경 읽기하고, 그리고 성경 문답서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윤영부에서 아주 큰 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서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 캠프 때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이 나요. 네,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 역사하는 것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당장 열매를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를 생각하고 씨를 뿌리면서 나중에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유년부인 것 같아요.